저번에 경윤 씨가 직접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소치 네. 올림픽 끝난 다음에 올림픽 기간 강원도 전역을 다 돌고, 네. 그때 가셨던 지역이? 제가 평창이요. 평창 마지막 갔죠? 코스. 그 앞에서 제가 네. 딱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강릉에도 어김없이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죠. 네. 올림픽길을 바로 눈앞에서 만난 강릉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이 강릉역 광장입니다. 예, 광장인데. 여기에 제가 왜 왔느냐. 이 수많은 인파들 보이십니까? 예. 이분들이요. 다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요. 바로 이곳에 저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인지 저하고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그는 다섯 개의 대륙을 뜻하는 오륜기가 이제 이성내 평창 군수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힘차게 지금 올림픽길을 흔들고 있는데요. 4년 뒤에 네. 평창에서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소치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모두 끝나고 올림픽의 영광과 환호, 선수들의 꿈과 도전은 이제 평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올림픽! 그 올림픽의 대회기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올림픽기는요, 잠시 후 무대 단상에 올라가서 힘차게 휘날려질 예정입니다. 이 올림픽기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 벅차고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 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올림픽기입니다. 선수단과 함께 국내에 도착한 올림픽기는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주요 빙상 경기를 개최하게 된 강릉에서도 올림픽기가 휘날리는 감동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8년 벌써부터 이렇게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개최될 것 같습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흑자 경제 올림픽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효녀 가수 영원한 누나 혜숙 씨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이 올림픽 대회기가 지금 강릉으로 오거든요. 그쵸. 현실이에요. 어떠세요? 이 소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현실이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강릉 시민들의 염원이고 그쵸? 네. 강원도민의 염원이고 정말 성공적으로 네 개최될 겁니다. 네, 자신합니다. 평창은 세계로 세계는 평창으로 네, 평창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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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사에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도 열려서 흥을 더했는데요. 시민들도 모두 즐거운 표정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릉이 나온 가수 어메지십니다. 예. 아니 아까 전에 봤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사해서 이 노래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짧게 한 소절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예. 그래요 믿어줄게요. 2018 동계올림픽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올림픽 잘할 거라고. 계속 그러네요. 네. 얼마나 막 울었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2013년에는 우리가 밴쿠버에게 무릎을 꿇었고 2007년에는 소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0년에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순간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땀 흘리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2월 18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선 IOC 평가단을 환영하는 인파로 북적였고 가슴 뜨거운 외침에 추위도 잊어졌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늘 울리는 외침, 환호,
박수 소리, 그리고 하모니. 엄청 감동적이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또 유치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평창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불렀어요. 또. 다시 받으세요. 마음의 문 두드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아이유 시리언들. 두 번의 실패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이번엔 정말 웃고 싶다고. 2011년 7월 7일 새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날아온 한 통의 나무 그래서 평창이겠죠 이렇게 관중도 물들여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평창 올림픽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자 강릉 시민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올림픽길을 맞이했는데요 시가지를 가로지른 퍼레이드 행렬에 한바탕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강릉 시민 모두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동계올림픽 최고의 동계올림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걸 이뤄내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요. 네. 우리 강릉에서 해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늘 망고 딱 망고 좋습니다. 하늘 망고 딱 망고 좋습니다. 뿌듯하죠. 어디 불러졌어요? 영광의 영광. 강원도 강릉의 영광. 네, 참 좋습니다. 어떻게 좋으세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강릉이니까요. 이천 앞으로 산이 딱 하니까 강릉이니까 좋지.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하늘과 맞닿은 곳, 평창에서 열릴 눈과 얼음의 축제. 드디어 그 서막에 올랐습니다. 강원 도민의 꿈과 희망을 담고 펄럭이는 올림픽길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4년 후 전 세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평창 올림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18 올림픽에서 강릉에서 한다는 게 그 진짜 너무 좋고 좋습니다. 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합니다. 성공합니다. 우린. 네. 평창 동계 올림픽 화이팅! 하나의 열정을 세계로 네, 이렇게 정말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운 강릉 시민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이 열기가요 그대로 전해져서 평창 동계 올림픽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네,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을 때 그 순간이 정말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다시 봐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네. 네. 올림픽 이즈 하면서 탁 넘겼을 때 평창 딱 있었을 때 어, 감동이 쫙 밀려오면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감동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네. 실질적으로 잘 준비해서 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로 정말 잘 치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